나는 책에 전혀 지출을 하지 않고 많이 읽는 독자와 책은 시시때때로 사두지만 잘 읽지 않는 이들 모두를 옹호하고 싶다. 특히 후자는 매우 소중한데 그들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꿰뚫고 있는 사람들로 언젠가 책을 읽을 계기를 맞닥뜨리면 자신이 지난 세월 헛된 곳에 돈을 쓰지 않았고 꽤 괜찮은 작가들을 알아보는 눈이 있었음을 깨달을 것이기 때문이다. 책을 읽으면 삶이 나아질까? 여기에는 꽤 그럴 것이다 라고 답하고 싶다. 삶에 있어서 농도나 밀도는 중요한데 내 경우 그 밀도를 책을 읽거나 쓴 사람들과의 만남 혹은 책을 둘러싼 수많은 내용을 통해 채우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을 잘 모르겠다. 이렇게 책 한 가지만 이야기하며 마치 책밖 같아 삶은 없다는 듯이 말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그 안에 완전히 들어오지 못하면 알 수 없는 세계가 있다. 책이 바로 그런 세계다. 안녕하세요. 친절한 책 라디오의 책쌤입니다. 책을 통한 여행을 권하는 친절한 책 라디오. 오늘은 그 34번째 책여행 날인데요. 함께 여행할 책은 이은혜의 읽는 직업입니다. 책의 제목이기도 한 읽는 직업이라 하면 어떤 직업이 떠오르시나요? 그렇습니다. 저자의 직업은 편집자입니다. 그녀는 인문출판사 글항아리의 창립 멤버로 15년째 인문학, 사회과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기획, 편집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책 읽는 직업은 편집자인 저자가 오랜 기간 골몰해온 출판과 편집에 관한 고민과 태도를 가감없이 써내려간 책으로 독자, 저자, 그리고 편집자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테랑 편집자의 날카로운 시각과 깊은 통찰력이 다양한 실제 사례와 어우러지면서 편집의 세계의 문외 아닌 일반 독자들에게도 책 한 권이 만들어지기까지의 날것의 이야기가 매우 몰입도 있게 다가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 책쌤과 함께 편집의 세계로 떠나볼까요? 지칠 줄 모르고 누군가를 또다시 좋아하게 되는 것이 편집자의 특성이다. 왜냐하면 글로 사람을 먼저 접하는 우리는 서로의 신상부터 파악하는 과정을 생략한 채 곧바로 정체성의 핵심인 글로 파고들기 때문이다. 그러니 좋아하게 되는 속도도 빠르고 관계의 밀도도 높으며 헤어지면 그만큼 커다란 내상을 입는다. 한때는 그 저자가 바로 자신의 일이자 생활이었기 때문이다. 일종의 산파 역할을 했던 편집자는 밤새 침대 옆을 지키며 출산을 도왔던 그 산모, 즉 저자와 아기, 즉 책을 잘 잊지 못한다. 아일랜드 역사를 다룬 한 원고는 국내 현실과의 접점이 없어 반려했고 영국 박물관 가이드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는 원고 역시 너무 전문적이어서 돌려보냈다. 한 프랑스 사상가의 책은 이론의 선도력이 하락하는 추이라는 판단하에 배제되었다. 이처럼 수없이 거절한 책들만 모아도 하나의 지도가 완성될 정도다. 읽고 싶고 읽어야 하는 책이라고 해서 독자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지는 않는다. 보통의 독자들은 책을 읽으려면 삶의 일부를 잘라내야 하고 스스로 책 읽는 훈련을 해야 하며 돈까지 지불해야 한다. 물론 책의 가격이 책이 담고 있는 가치에 비하면 턱없이 저렴하지만 여타의 욕구는 언제나 지적 욕구를 쉽게 이긴다. 거절을 할 때마다 죄책감에 휩싸인다. 하지만 더 찜찜한 것은 내 판단이 잘못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온갖 이유를 대며 거절한 원고들이 사실은 훌륭한 원고였던 경우는 셀 수 없이 많음을 역사가 입증한다. 편집자들이 수많은 사람의 제안을 거절한 뒤 향하는 곳은 좁은 문이다.
출판 시장에서 몸값 높은 저자들은 동시에 여러 편집자들로부터 출간 제안을 받는다. 한 저자는 A출판사와 그랑아리에 동시에 원고를 투고했고 A출판사 편집자와 나를 각각 만난 뒤 최종적으로 A출판사를 택했다. 내가 무슨 실수를 했던 걸까? 나는 왜 신뢰감을 주지 못했나? 나의 어떤 면이 저자의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 수많은 거절을 해봤기에 거절의 명분과 이유를 꿰뚫고 있는데도 자신이 거절당하면 이유는 미궁 속으로 빠져버린다. 물론 자기 독자를 얼만큼 확보하고 있는 저자들은 출판사의 이미지, 규모, 디자인, 마케팅 전략 등을 고려해 비교 우위를 따진다. 하지만 책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다. 저자와 편집자 사이의 인간관계가 밑바탕이 되고 거기에는 신뢰성과 호감이 적절히 스며들어 있다. 따라서 거절당했을 때의 첫 반응은 나의 어떤 점이 다른 사람보다 못할까 하는 열등의식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 편집자는 전문적인 학술 세계에 속해 있지 않으면서도 그들이 축적한 연구를 흡수하려고 끊임없이 기웃거리는 존재다. 글을 읽고 그에 관해 저자와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은 새로운 세계를 구축하고 자기 발전을 이루는 가장 빠르고 핵심적인 방법이다. 그랑아리에서 단연간 몰두했던 주제는 불평등이다. 불평등은 곧잘 약한 무리 속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폭력을 휘두르도록 만든다. 피케티를 읽으며 갖게 된 불평등에 대한 관심은 처음에는 가난을 향했고 얼마 뒤에는 가난하는 이들 중에서도 더 약자인 어린아이나 여성에게로 옮겨갔다. 지금 나는 소수의 부자와 다수의 빈자라는 거대한 사회구조에서 한 발 떨어져 구체적인 가정과 그 속에 더 작은 약자들에게로 들어가는 중이다. 김미희 작가의 문 뒤에서 울고 있는 나에게를 편집하면서 나는 작가의 삶 속으로 깊이 휩쓸려 들어갔다. 부모의 이혼,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 가난, 결혼과 남편의 투병 및 사별로 인한 고통을 보란듯이 걸치고 싱글맘으로서 삶을 꾸려나가는 저자가 직면한 불안들을 옆에서 지켜보게 되었고 이것은 나의 주제의식을 추상적 논의에서 구체적인 삶으로 옮겨놓았다. 얼마 전부터는 20대 여성 저자와 책 작업을 시작했다. 그녀는 10대에 그루밍 성범죄를 당한 아픈 경험을 지니고 있는데 그렇게 된 원인을 추적해서 올라가니 가난과 아빠의 폭력이 한켠에 놓여 있었다. 읽고 다듬고 세상에 내놓았던 수많은 원고는 고통이 집 지하실에 웅크려 있지 않고 빗속으로 걸어나와 실재하는 현실임을 알게 했으며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귀머거리가 되는 것은 오히려 나임을 깨닫게 했다. 리베카 솔린이 말한 연대, 마스무라 게이치로가 말한 내면의 타자를 깨닫는 일을 이들 저자와의 연결고리로 나도 이뤄낼 수 있는 걸까? 나는 과연 저들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자기 삶을 꼭꼭 눌러 담아서 공적 자아로 확장시키는 이들은 타고난 저자군에 속한다. 가장 중요한 것을 직시하고자 군더더기 감정과 기억은 과감히 하수구로 흘려보내고 공적인 존재로 자아를 확장시켜 스스로 글감이 되는 이들을 독자는 좋아한다. 록산게이가 헝거에서 보여주는 아주 뚱뚱한 몸이라는 현실과 성폭행 당한 과거, 리디아 유크나비치가 숨을 참던 나날에서 드러내는 자기 생에 대한 혐오, 우리 모두에게도 상처받은 자아가 있지만 작가가 아닌 사람들은 이 모습들을 껍데기 안에 감추는 데 익숙하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감춰진 것은 부끄러운 자아가 아니라 차별, 혐오, 남성의 성폭행이나 무능한 엄마의 차별 어린 시선과 폭력이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일을 어떤 작가들은 자신의 삶을 통해 보여준다. 그 터널을 지나온 심정과 거기서 건져올린 한 줄기 희미한 빛 같은 것을. 차별 현상을 해석하고 지향과 해법을 모색하는 일은 논리에 정연함 못지않게
논리의 품격을 요구한다. 차별의 낮은 쪽 편을 든다면서 가지런히 빗질된 이성만으로 덤벼들어 상처를 후벼파고 차별의 구조를 굳히는 데 부역하는 예는 흔하다. 누구나 개입할 수 있지만 아무나 제대로 개입하긴 힘든 저 화사한 모순의 화단 안에서 차별은 자란다며 그가 겪어왔을 상처들을 너무 벌리지는 않으면서 조심스레 약을 발라주며 우리에게 들려준다. 인간의 감정을 잘 보듬어 보존하는 이러한 글을 만나면 편집자와 독자는 막대자석 같은 저자에게 철가루처럼 달라붙게 된다. 사실 편집자는 여러 셀러리맨과 다를 바 없이 황량한 창작의 세계로 나아가기보다 출판사라는 우산 아래 들어가 안원함을 먼저 확보한다. 그리고 나의 글이 아닌 남의 글을 읽는다. 거의 경제적 물을 각오하고 그 길로 접어든 작가군과 달리 편집자는 월급을 꼬박꼬박 받음으로써 덜 불안해하며 일상을 이어간다. 가난하지만 작가는 꿈을 현실로 만드는 사람이다. 그래서 편집자는 작가의 가난을 안타까워할 때가 있을지언정 그들을 동정할 수는 없다. 작가는 우리가 동정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기 작품에서 타인들을 점차 깊이 만나고 그러면서 더 확장된 세계로 진입한다. 편집자나 독자는 알 수 없는 그러한 세계로. 그런 작가의 손에서 진귀한 작품들이 나오곤 한다. 몇 번 포기하려고 마음먹은 데서 끝까지 가봤을 때 남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의 세계가 열리기 때문이다. 빽빽한 삶의 밀도에서 한 발 떨어져 나오고 싶을 때 엄마를 만나거나 친구 제이를 만나 한숨 돌린다. 그들과 함께할 때 쓰는 언어는 평소와 다르다. 성긴 말들로 신념이나 의무를 묽게 희석시키며 다른 세계로 들어간다. 하지만 이것은 예외적인 삶이고 거의 매일 잠목 하나 들어서지 못할 만큼 빽빽한 저자들의 숲속에 서 있는 것이 편집자의 삶이다. 침엽수린 같은 그곳의 밀도는 대단히 높아서 아름다움 그 자체라 할 만하다. 탕누어를 2019년 10월 타이베이 거리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그에게 생존과 돈에 골몰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책 속에만 빠진 삶은 진짜 삶이 아니지 않은가 라며 독서인들을 폄하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고민을 털어놓았다. 그 후 탕누어는 몇 시간 동안 이어진 대화에서 책 읽는 이들을 옹호해줬다. 나는 21살 때 하루에 8시간에서 12시간 책을 읽었고 그 후로도 대체로 그런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그때 사람들이 너의 생활은 일반적인 사회활동이 아니다 라는 말을 했다. 하지만 글쓰기와 책 읽기도 경험이며 이것이 인식할 수 있는 세계는 먹고 사는 문제에서의 경험보다 훨씬 거대하고 심대하다. 일부 사람은 그게 삶이냐고 되묻는다. 하지만 어떤 도시에 가서 살든 그곳이 얼마나 크든 관계없이 석 달 안에 그 도시의 대부분의 것을 경험할 수 있다. 이후에는 그 석 달치의 경험이 계속 반복된다. 그런 게 과연 인생일까? 그런 반복이? 오히려 책에서는 시공을 초월해 이런 반복을 피할 수 있다. 하루키 소설을 읽으면 도쿄를 내 눈앞에 그릴 수 있다. 폭넓고 광대한 삶과 코앞의 일에만 시선을 두는 삶은 얼마나 큰 차이가 나겠는가. 책은 자기 자신과 현실을 멀리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한다. 즉, 책 읽는 이는 이해관계, 목적성에 갇히지 않고 거리감을 가지며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는 게임에만 매달리거나 텔레비전 앞에서 드라마만 보는 사람들도 어쩌면 책 읽는 이들의 삶을 꿈꾸고 있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다만 피곤해서 집중하지 않아도 되는 영상을 보는 것이며 편안하니까 습관처럼 게임을 한다는 것이다. 저자들은 혼자 글 쓰면서 든 생각들을 편집자에게 단 몇 시간 안에 응축해서 펼쳐낸다.
이야기들은 딱딱하지 않아 부드럽게 흡수되고 내용 또한 돈과 권력의 세계에서 벗어나 있어 정의감도 있다.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과 달리 작은 길을 내는 이들의 목소리는 다정하다. 책을 쓰거나 읽거나 만드는 이들은 이처럼 부의 세계에서 한 발 떨어져 나와 자신들만의 빽빽한 밀림을 만들어간다. 그 밀도가 일상을 구성할 때 편집자 또는 독자는 비수아바 심보르스카가 말한 이 땅 위에서의 저렴한 삶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다. 산산조각 난 시는 와타나베 기요시가 일본 제국주의를 정면으로 비판한 책이다. 이 책이 가치 있는 점 가운데 하나는 일반 국민이자 사병으로서 국가를 비판한 사례가 드물기 때문이다. 기요시는 1942년 16살의 소년병으로 일본 제국 해군에 자원 입대했으나 곧 전쟁터에서 천황과 일본 제국의 실체를 깨닫기 시작한다. 패잔병이 되어 돌아온 뒤 그는 자기 심정을 이렇게 써내려갔다. 천황이 사는 궁성에 달려가서 몽땅 불을 질러버리고 싶다. 해자 위의 소나무에 천황을 거꾸로 매달고서 우리가 함내에서 당했던 것처럼 떡걸나무 몽둥이로 엉망진창이 되도록 패주고 싶다. 아니,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 할 수만 있다면 해전이 벌어졌던 현장으로 천황을 끌고 가서 바닥 밑바닥에 질질 끌고 다니면서 그곳에 누워있을 전우들의 무참한 죽음을 보여주고 싶다. 우리가 1945년 8월 15일을 잊지 못하는 것처럼 일부 일본 국민들에게도 그날은 잊을 수 없는 날이다. 기요시는 그날부터 비렁뱅이 같은 삶을 연명하며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그는 속은 쪽도 잘못임을 깨닫고 평생 수치스러운 생존자로서 전우들의 위패를 한 손에 쥔 채 살아간다. 소와 흙은 2011년 일본의 3.11 후쿠시마 원전 사고 문제를 취재한 굉장히 모험적인 루포르타주다. 이 책은 피폭당하더라도 본인이 책임을 진다는 전제하에 일주일에 한두 차례씩 고 방사선량 지역으로 들어간 농민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방사능의 반영구적인 공포에 짓눌린 채 살아가는 비참함과 그것을 견뎌내는 강인함을 지닌 사람들. 그들은 소와 함께 피폭의 산증인이 되는 것, 이야기꾼이 되는 것에서 자기네 삶의 의미를 찾아내고 있다. 재난이 일상화된 시대에 인간 실존에 대한 감수성을 건드리고 있다. 이 책들을 쓴 이들이 마련해준 렌즈는 무경험자들이 경험자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최대치의 이야기를 보여줄 것이다. 이들 모두 21세기를 어느 정도 예언하며 경고하는 절박한 목소리인데 딱 1,000명의 독자만 빼고 이들 증언에 귀를 잘 기울이지 않는다. 이런 책을 만들고 나면 딱 1,000마리의 학만 접어 선물한 듯한 기분이 든다. 학을 더 이상 접을 수 없는 것이 못내 안타까운 것은 물론이다. 책을 쓰거나 읽거나 만드는 이들은 부의 세계에서 한 발 떨어져 나와 자신들만의 빽빽한 밀림을 만들어간다. 저는 저자의 이 문장을 읽으며 가슴이 떨렸습니다. 우리들만의 숲을, 우리들만의 빽빽한 밀림을 만들어간다니요. 이 얼마나 설레는 일인가요? 우리의 삶이 고되고 지리한 일상에 매몰되지 않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살림이지만 비플라스틱 박스에 화초를 키우고 탄광에서 퇴근하는 광부의 작업복 뒷주머니에 기름때 묻은 책 하이데거나 헤밍웨이가 꽂혀있는 삶 말입니다. 친절한 책 라디오 오늘은 여기까지. 좋아요와 구독, 책여행 후기인 댓글로 여러분과의 소통을 기다립니다. 오늘도 저와의 책여행에 동행해 주셔서 고맙습니다.